저녁은 먹고 왔어? 언제 또 자실지 모르는데. 오늘은 멜번 센트럴에서 아주 가까운 아기찜 맛집이라고 소문난 2층 술집으로 소주 한잔 하러 갔습니다. 맛집 정보 먼저 보고 가 봅시다. 간판부터 감성 충만. 그렇지만 밖에서 봤을 때 눈에 잘 띄지 않아 쉽게 지나칠 수 있으니 천천히 걸으면서 찾아보세요. 2층 술집 이름답게 계단 위로 올라가면 데이트하기 좋은, 소주 한잔하기 좋은 분위기의 가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장식에 벌써 마음이 선덕선덕하네요. 오늘은 꼭 먹으려고 했던 아귀찜과 무뼈 닭발을 주문했습니다. 양이 많을 것 같아 살짝 걱정했지만 일단 패스. 6시, 1시, 12시야. 그러니까 너무 솔직히 말해. 나는 비주얼부터 대박. 뭐야 이 비주얼 대박이다. 와 인기 많네. 우리 테이블에서 주문한 아귀찜의 비주얼을 보고 옆 테이블 외국인 손님도 관심을 보일 정도로 먹음직스러운 자태였습니다. 2층 술집의 아귀찜은 아귀의 넉넉한 살집, 아삭아삭한 콩나물의 식감, 먹을수록 진가가 느껴졌습니다. 약간 칼칼하면서도 양념이 진하고 해물 특유의 감칠맛이 계속해서 끌리게 했어요. 아귀살이 포실포실하면서도 쫀득하고 탄력있으면서 씹을수록 녹아내리는 살이 생각보다 질이 너무 좋아서 감탄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무뼈닭발에 주먹밥 세트로 판매하는 식당이 사장님이 배우신 분이라면 감탄을 하며 주문했는데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멜번에서 닭발 판매하는 곳은 많지만 이제 닭발은 이 집에서만 먹어야겠다며 2층 술집을 픽한 저 친구. 매콤하면서도 불맛도 나는 것이 쫀득한 이 닭발은 주먹밥 위에 살포시 닭발을 얹어서 먹으면 아귀찜과 닭발은 역시 소주죠. 3-4인분 아귀찜이라 너무 많이 남아서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갔습니다. 다음날 집에서 밥 볶아 먹었는데 이것도 핵꿀맛. 와서 드시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강추 강추.